먹으면은 네. 구분 같은 게 많이 있잖아. 저기 아무래도 친환경 농법으로 네,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생각을 해서 나무 하나 자르는 것도 네. 막 자르지 말고 왜 잘라야 되는지를 생각해하면서 자르면은 그냥 나는 좋을 것 같아. 아유 많이 혼나시네요. 좋을 것 같아. 저는 이제 아직까지 초보 농부다 보니까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고 아버지는 이미 많이 겪으셔서 많이 노하우를 쌓여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가족 관계다 보니까는 좀 세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신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더 잘하라고. 네, 그렇죠. 아 근데 가족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. 아, 사과를 사셔서 네. 그런가 봐요. 이쁘다. 아이고 민재가 예쁘다 이거 사과가. 근데 옷이 안 불편하나? 네, 안 불편해요. 그래서 그냥 몸빼 대충 입어도 이쁜가나. 밭에 일할 때는 몸빼 같은 게 이게 제일 편하대. 우리 때는. 몸에 입고 막 쫓아다니고 막 장을 신고 다니는데 요즘 애들은 일복장보다 멋부리는 것 같아서 이쁘긴 한데 일부러 샘부리는 거예요. 어머니 이거 쓰시면 20대 같으실 것 같아요. 정말? 어머님 얼굴이 작아서 그 모자 쓰시니까 모자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근데 나도 옛날에는 이런 거 신고 다녔거든. 두 분 너무 일 안 하시는데요? 네, 이제 일하실 때 된 것 같은데. 그래, 고마워. 이제 바깥 쓰고 일하자. 모자를 바깥 쓰게 누가 와이프가 누가 오는 거 모르겠다. 나도 괜찮지? 엄마도 탈 때는 그랬어. 분위기 좋은데요? 네, 지금 아니, 모자가 바뀌어서 누가 같아요.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엄마가 그 정도 예쁘다는 거잖아. 칭찬 챌린지 같은데요? 자, 다시. 네, 릴레이 칭찬이네요, 다시. 이게 부모님 두 분이서만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도와드리는 겸 해서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 아예 들어와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된 경우. 아예 귀농을 하셨군요. 이렇게 귀농과정을 했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?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재밌어서. 아니 두 분이 어머니한테는 정말 효자 효부시네요. 네,